아, 이사장과 그녀의 동료는 연구원이 몰린 것에서 컨디션 조건과 사태를 연구했죠. 근데 어떤 조건? 사람들이 참여하는, 네, 조건을 연구한 거죠. 뭐에 참여하는? Mindless, 생각 없는 Conformity. Conformity는 뭐냐면요, 이 폼을 같이 만드는 거거든. 수능이야. 내가 어딘가 가서 나의 형태를 같이 맞추는 거죠. 그쵸? 뭐 그린 것 같은데? 생각 없는 수능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그린 것 같아. 맞아? 네. 그 다음에, 40명의 비서에게, 뉴욕 대학에 있는 40명의 비서에게, 그들은 보냈는데 메모를 보냈죠. 근데 그 메모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, 이 페이퍼는, 네, 리턴 되어져야만 하는데, 즉시 리턴 되어져야 한다. 이게 B2가 이 머스트의 뜻이 나올 수도 있거든. 리턴 되어져야만 한다. 이 방으로. 뭘 통해서? 네, 인터 오피스 메일을 통해서. 네, 사내 오픈을 통해서 238호실로 즉시 보내줘야만 한다. 라는 메모가 쓰여진 걸 보낸 거죠. 모처럼, 거의 모든 메모들처럼, 대학에서 메모들처럼, 모든 서명이 안 되어 있었죠. 사인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. 그 사람들 다 보냈겠지. 그래서 생각 없는 수능에 대한 얘기니까. 네, 네. 아, 주목해봐라. 뭘 주목해봐라.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인지 한번 주목해봐라. 만약 사람이, 근데 메모를 보낸 사람이 그걸 원했다면, 왜 그나 그녀가 그것을, 네, 보냈겠는가. 그죠? In the first place. 아주 먼저, 아, 처음에 그걸 왜 보냈단 말인가. 네? 어, 그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지. 일본에서 왜 이쪽으로 있겠는가,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근데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뭐 한 거야? 하이포테시스, 가설을 세운 거죠. 뭐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? 비서가 뭐 할 거라고. 고어에 가서 뭐 할 거라고. 메모를 리턴해 줄 거라고. 뭐 없이. 많은 생각 없이 리턴해 줄 거라는 가설을 세웠죠. 왜냐하면, 그들은 따라가는데 뭘 따라가는 거야? 뭐, 규범을 따라가기 때문이죠. 어떤, 말하는, 뭐라고 말하는. 해라. 메모가 너에게 말하는 걸 해라. 라는 그런 그 규범을 따라가기 때문이죠. 네? 그들이 올랐고, 비서 중에 90%가, 네, 충실하게 돌려줬는데 메모를 어디로, 이곳으로 돌려줬던 거죠. 그치? 야, 근데, 읽고 나서 해석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, 이게 어떤 거 같네, 지금 내가. 이게, 이 페이퍼가 이 방으로 이곳으로 보내라. 근데 왜? 약간 근데 왜 말이 안 된다는 게 뭐지? 이게 문제 뭐지? 얼굴 대통령, 만일 그 메모가 보낸 사람이 그걸 원했다면 왜 그나 그녀가 처음에 그것을 보냈단 말인가? 아, 그치. 네. 어제 이해가 안 한다. 대충 이해가 되네. 나한테 설명 좀 해봐. 왜 어렵다는 거지? 이 문장 이해 안 되지. 그치. 그니까, 이 종이는 비서에게 이 종이는 사례의 편으로 이전에 즉각 돌려줘야 합니다. 라는. 아, 그니까, 이 돌려줘야 되는 메모가 왜 이리 왔겠냐? 아, 왜 자기한테 거 아, 그렇지. 이제. 그지. 네, 논리가 많이 안 된다는 거네. 글 자체가. 형님이 안 된다는 거네.